동거는 쌀장!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각자 마케터로 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다루고 있고, 문사님은 이제 식품 쪽 관련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뷰티 쪽. 뷰티 쪽 담당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거는 마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뷰티 쪽에 이커머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뷰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뷰티 안에서도 더모 코스메틱이라는 또 특별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혹시 이커머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전례. 전례. 제가 보기에 이커머스는 정말 아트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중에서는 저는 지금 SNS 마케팅과 GA 분석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은사님은 회사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담당하세요? 저는 총 9년 동안 일을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잡지사를 했었고 종이 잡지가 그때 당시 사양 산업이고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고민을 했거든요. 또 종이 잡지를 찍으면 사람들이 안 읽을 텐데 어떻게 할까? 입히자라고 해서 티셔츠에다가 잡지를 찍는 거 했거든요. 의외 산업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금 회사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식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그리고 제품군도 너무 다 다른 거죠. 이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꼭 주라는 사업에 넘어가서 의식주를 잘 아는 그런 마케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같이 경험하고 있었고요. 퍼포먼스 마케팅 중 하나인 고객 경험 마케팅을 지금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구매 여정이라던가 고객들이 경험하는 그 여정들을 이해를 하고 어디서 블락커가 생기는지 예를 들면 블락커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어디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구매 여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결제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약간 고객 경험 설계라고 크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설계하고 네. 분석해서 네. 최적화하는? 맞아요. 최적화라는 게 오히려 제일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주변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할 때는 고객 경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잠깐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브랜드가 바르다 김 선생 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김밥을 이렇게 완벽한 브랜딩을 하고 공간 자체도 되게 그 김선생의 느낌을 살리는 공간? 근데 그거를 담당했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명함에 고객 경험 담당 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여쭤봤어요. 이 포지션이 원래 있었던 건지 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다음에 어떤 포지션으로 갈 수 있으면 저도 오히려 제가 제 포지션을 제안을 해서 고객 경험 설계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고 싶어요. 마케터들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객 경험을 기획하고 최적화하는 그 과정인 것 같고 고객의 경험을 했던, 구매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DB화가 되어 네. 있어서 그것들이 많이 방대하게 쌓였을 때 뭘 뽑아내고 어떻게 신미안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할 것이냐가 마케터한테 가장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분야에 잘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서밋 뭐 이런 행사들을 갔는데 저한테 딱 첫 번째 질문이 저를 심장을 찢어지게 했어요. 어떤 분의 강연을 들었을 때 그거를 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저는 그 질문이 지금 진짜 이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북살롱을 했어요. 한 4시간을 했는데 그 스타트업 마케팅 하시는 분은 에세이처럼 쓰시더라고요. 딱 세 개. 하나, 둘, 셋. 내가 여기서 들은 것, 동의하는 것, 우리 회사에 가서 적용할 거를. 그거를 짧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린 마케팅?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핵심만 남기는 거. 그게 이렇게 체화된 조직이 스타트업인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도 뇌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요.
뇌 구조가 너무 산만해요 저는. 들으면서 딱 걸린 게 공유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화두인데 같은 강연을 들으면서 제 옆에 있던 스타트업 친구들은 딱 알맹이들만 요약을 해서 어떤 특정 같이 코워킹하는 공간 스페이스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그 크루들이 모여서 파 댓글을 달고 그 안에서에도 뭔가 소통이 생기고 그 자체가 또 플랫폼이 되고 거기 안에서도 알맹을 끄집어내면서 업과 또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 아는 분은 본인이 얘기할 때 쓰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쓰지도 말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에 자기 게 안 되니까 그냥 강연을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모임에 가면은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엄청 맞아, 맞아요. 저는 이게 왜 모든 모임에 가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했는데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랙스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는 사실은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님? 저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머릿속에 길게 남더라고요. 혹은 머릿속에 그냥 담고 내재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록한 걸 또 찾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방식이고 저희 마케터들이 많이 얘기하는 수단일 뿐이거든요. 한 가지 수단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 거 하기 좋고 어떻게 하면은 설명하기 좋고 하기 위해서 그냥 기록하는 게 수단일 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배우고 싶은 더 지금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가 혹시 있으세요 두 분은?